안녕하세요. 복싱 독학의 신관장입니다. 오늘은 좀 한 주 쉬어가려고 해요. 왜냐면은 저의 게으름 때문에 제가 이제 조금 요거 한 주만 좀 쉬어가려고 했는데요. 아예 쉬어가기는 좀 그렇고 우리가 처음부터 이제 배웠던 것들을 조금 이제 속성으로 복습을 해볼까 해요. 그래서 도와주실 분도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이제 제가 미트를 받아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분이 이제 치시는 걸 보면서 제가 이제 미트 받는 것도 보면서 어떻게 때리는지 한번 보고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했던 복싱 기본 자세부터 잽, 스트레이트도 배웠죠. 훅, 어퍼까지 해서 복습을 쭉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블로킹과 버킹, 위빙 이렇게 방어까지 한번 해볼게요. 피벗에 대한 내용은 다음 편에서 이제 체크훅과 함께 같이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회원님은 체육관에서 이제 가르쳐 드리는 회원님입니다. 지금 복싱을 뭐 2개월 좀 안 됐어요. 근데 자신의 몸도 좀 보호하려고 열심히 하는데 재미도 느끼셔서 아주 열정적으로 하고 있어요. 제가 좀 도움을 부탁드렸는데 한번 오늘 같이 기본 자세부터 이렇게 배운 것까지 한번 해볼 거예요. 블로킹하고 더킹, 위빙까지. 자, 그럼 우리가 복싱 기본 자세부터 한번 잡아볼게요. 제일 첫 편에 했던 거예요. 1편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리를 어깨 넓이 11자로 벌려줍니다. 그래서 왼발 그대로 한 걸음 가는데 어깨 넓이의 그 가로 길이보다 5cm 정도 길게 앞으로 가주신다 했어요. 그래서 편하게 한 걸음 가주시는데 어깨 넓이 11자를 유지한 상태 그대로 한 걸음 앞으로. 자, 오른발은 뒤꿈치 세워주고 상체랑 같이 한시 방향. 그러면 우리 가슴, 골반, 오른발 전부 한시 방향 보고 있고요. 얼굴은 정면을 봐주시고요. 왼발 똑같이 뒤꿈치 들고 한시 방향 틀고 내려놓고. 자, 여기서 이제 엉덩이는 살짝 뒤로 빼고, 그렇죠. 무릎도 다 핀 상태에서 아주 살짝만 굽힌다 했어요. 그래서 중심을 살짝만 낮춰주고, 오른손은 주먹 쥐고, 오른쪽 턱에 붙여주고, 그렇죠. 왼손 똑같이 주먹 쥐고, 왼손은 왼쪽 턱에다 가려주고. 이렇게 해서 복싱 기본 자세를 잡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스텝을 세 가지로 나눠서 했었는데, 기초 스텝 1, 2, 생략, 기본 스텝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그럼 기본 스텝을 앞뒤로 뛰는 거죠. 우리가 앞뒤로 뛰기 위해서 제자리에서 점프 10번만 같이 따라해 볼게요. 제자리에서 점프 10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요 뛰는 거 이용해서 이제 앞뒤로. 앞뒤로 갈 때는 정면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항상 왼쪽 대각선으로 가준다 했어요. 멀리 뛸 필요 없다 했고 조금씩 발바닥 한 보 정도만 뛰어주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좌우로 10번. 준비, 앞뒤 10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이 스텝에 맞춰서 이제 공격까지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우리 제일 처음에 배운 거, 복싱 자세 잡아볼게요. 자, 우리 잽부터 해볼 거예요. 자, 잽! 치고 빠지고 앞뒤 우리 앞뒤 스텝을 한번 뛰어볼게요. 먼저 앞뒤로 스텝을 제가 시작할 겁니다. 다시 복싱 자세 잡고 앞뒤 스텝 시작. 앞뒤 앞뒤 잽. 자, 다섯 번을 할 겁니다. 다섯 번 잽. 한 번 잽. 둘 잽. 셋 잽. 넷 잽. 다섯. 쉽죠? 잽은 이제 금방 해요. 그럼 이제 원투 원투 쓰리 원투 원투 잽잽투 기본 스트레이트 연결해서 응용까지 바로 이어서 해볼게요. 자, 복싱 자세 잡고. 자, 이제 조금 체력을 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텝을 안 뛰고 할게요. 그래서 제자리에 멈춘 상태에서 할 겁니다. 자, 잽 하면은 치고 빠지는 정도만. 복싱 자세 잡고 잽. 그렇죠. 딱 멈추. 잽. 치고 빠지고 항상 이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 했어요. 그래서 잽 때리고 안 맞고 원투 때리고 안 맞고 잽잽투 때리고 안 맞고 잽. 들으면 이렇게 바로 나오면 돼요. 잽 원투 원투 투 잽. 자, 백을 넣어서도 할 수 있죠. 원투 백 원투 원투 백 원투 잽잽백 원투 잽잽백 원투 잽잽. 자, 잽백투.
친구 엄청 고급 기술이 있어요. 고급 카운터 잽백투 잽백 빵 받아버리는 잽잽원투쓰리원투원투쓰리백원투원투원투쓰리백원투원투 잽! 잽! 그렇죠. 자, 여기까지 스트레이트를 해봤어요. 그럼 또 하나 더. 제가 이거 외우라고 한번 한 적 있어요. 잽잽백원투백원투원투백원투쓰리백원투. 근데 외우실 필요 없다 했어요. 그냥 제 말씀에 맞춰서 해주시면 된다 했습니다. 자, 복싱 자세 잡고 먼저 잽잽백원투 시작. 잽잽백원투원투원투원투 요거예요. 아, 요거 한 번만 더. 자, 복싱 자세 잡고 잽잽백원투 시작. 잽잽백원투원투 원투 원투 후. 그렇죠. 이런 식으로 또 만들 수 있어요. 잘 아시죠? 2개월도 안 됐어요. 2개월도 이렇게 매일매일 반복해서 하면은 금방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훅까지 한번 훅 복싱자세 잡고 잽잽. 자, 우리 원투에서 멈춰볼게요. 원투 훅투. 우리가 동작을 그때 나눴었어요. 자, 동작을 원래는 차단 상태에서 나눴었는데 여기서는 복싱자리 잡은 상태에서 나눈 걸 보여드릴게요. 자, 훅을 칠 때는 자, 오른손을 턱에 일단 붙이고 허리가 지금 회원분이 지금 이렇게 돌아간 상태, 이렇게 돌아간 상태에서 왼손을 들고 등이 펴져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등과 팔이 일렬이 돼야 된다 했어요. 팔꿈치 높이는 수평. 그래서 허리가 지금 돌아간 상태 그대로 돌아오면서 쳐주면 돼요. 여기 훅 뒤로 빽. 다시 한번 더. 잽백 잽. 자, 원투 멈춰볼게요. 원투. 자, 여기서 허리가 돌아간 상태에서 허리 돌아오면서 동시에 훅을 쳐볼게요. 그렇죠. 백 한 번 더. 잽 잽. 원투 멈추고 자, 그대로 허리 돌리면서 훅 쭉. 그렇죠. 요게 훅이죠. 백 연결해서 원투 훅 원투 훅 백 잽. 자, 오른손 훅 잽 멈춰보세요. 자, 투를 치고 멈춰볼게요. 투! 투를 칠 때랑 훅 칠 때랑 허리 돌아가는 게 똑같다 했어요. 이제 어퍼도 똑같아요. 자, 투를 칠 때랑 허리 돌아가는 게 훅 자세가 똑같아요. 등만 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허리를 더 넣어서 쳐주면 그게 훅이 됩니다. 뒤로 백! 그럼 다시 찐 멈춰보세요. 자, 투를 칠 때랑 똑같이 허리 돌리면서 훅! 빵! 그렇죠. 백! 그럼 원 훅! 원 훅이 되는 거죠. 원투 훅 훅 원투 양훅이에요. 원투 양훅까지 시작. 원투 훅 백 원 양훅 시작. 원 양훅 원투 쓰리 훅 세 개 시작. 원투 쓰리 하나 둘 셋 백 한 번 더 시작. 원투 쓰리 하나 둘 셋 원투 훅 투. 훅은 이 정도면 되죠. 자, 이제 어퍼컷. 제가 지금 드리는 설명들은 굉장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제가 영상 올렸던 것들을 계속 보시면서 하나하나씩 연습을 하신 분들이 이 영상을 시청하셔야 됩니다. 연습을 하시고 나서 쫙 정리하는 영상이에요 이거는. 자, 이제 어퍼컷. 어퍼컷 오른손부터 복싱 자세 잡고. 자, 어퍼컷은 제가 동작을 두 개로 나눴었어요. 복싱을 잡은 상태에서 하나! 라고 하면은 우리 팔만 그대로 내렸어요. 이때 허리나 다리 안 움직인다 했어요. 둘에서 우리 툴을 칠 때랑 똑같이 오른발 돌려서 그대로 허리 돌려주면은 여기까지 오거든요. 여기서 팔을 좀 더 넣어서 배까지 넣어주면 돼요. 다시 돌아오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원칙에 항상 저는 어퍼는 배를 때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배를 때린다고 생각하시고 연습해주면 돼요. 혹시나 잡고. 다시 하나 하면은 팔을 내리고 이때 허리가 돌아가지 않게 다시 한번 복싱 자세 잡고 하나 하나 여기서 허리 돌리면서 둘 빵. 그렇죠. 이 허리 힘으로 치면서 마지막에 손까지 좀 넣어줘서 이 힘으로 쳐주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거울 보시고 복싱 자세 잡은 상태에서 자, 우리가 하나 하면은 팔만 내렸어요. 둘 하면은 우리 허리만 그대로 돌렸어요. 이 하나와 둘을 동시에 한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어퍼 하면 허리가 돌아가면서 팔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다시 돌아오고 어퍼 하면은 팔이 내려가는 이 힘으로 끝까지 와서
친다고 했어요. 그럼 어퍼를 이제 한 번에 복싱을 하자. 어퍼! 빵! 그렇죠. 요거예요. 그럼 잽백! 잽! 그러면 툴을 칠 때. 자, 다시 복싱 자세 잡고 툴을 치고 제자리에서 한번 돌아와 볼게요. 투! 찌르고 돌아와. 후! 찌르고 돌아와. 어퍼! 빵! 허리 돌아가는 게 똑같아요. 그럼 복싱 자세 잡고 다시 원 투! 원 훅도 똑같겠죠. 원 훅, 원 훅, 네. 원 어퍼도 똑같이. 원 어퍼, 원 투 훅, 원 투 훅, 원 양 훅, 원 양 훅, 원 어퍼 훅, 원 내 얼굴. 그러면은 왼손 어퍼까지도 이어서. 자, 왼손 어퍼도 훅이랑 똑같아요. 자, 추를 칠 때랑 똑같이 허리를 먼저 돌려줍니다. 오른발과 함께. 그렇죠. 그 상태에서 우리 똑같이 하나 하면은 팔 내려주고 하나에서 둘 하면 오른발이 돌아오면서 배를 치는 거죠? 그렇죠. 다시 복싱 자세 잡은 상태에서 먼저 투를 칠 때랑 똑같이 허리를 돌려줍니다. 허리만 돌려주고 손톱에 붙이고 하나 팔 내리고 둘 배를 빵! 이거 어퍼. 그럼 하나와 두 동작을 또 합쳐서 허리를 먼저 돌린 상태에서 하나와 둘을 합쳐서 한 번에 어퍼! 빵! 이렇게 치는 거죠. 그러면 투! 투를 칠 때 허리가 돌아가고 훅! 허리가 다시 되돌아오고 훅! 허리 돌아가고 훅! 허리 되돌아오고 어퍼! 허리 돌아가고 훅! 투! 어퍼! 이런 식으로 해서 허리 연결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속기 한번 했던 거 원, 투, 쓰리, 어퍼 세 개, 양후. 자, 복싱 자세요. 원, 투, 쓰리,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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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퍼 세 개, 하나, 둘, 셋, 야구, 빵, 빵, 백, 요거 연결해서,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양, 후, 백, 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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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 잽, 잽, 원, 투, 쓰리, 어퍼 세 개, 양, 후, 원, 투, 요런 식으로 할 수 있죠. 우리가 사이드 스텝까지 했는데 설명을 생략했네요. 자, 복싱 자세 잡고 잽! 잽! 잽, 잽, 투! 원, 투! 상대가 다가가면은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면은 때릴 수 있을 만큼 쫓아오고 원, 투, 훅! 원, 투, 백, 원, 투! 도망가다 투! 쫓아와서 원, 어퍼! 빵, 빵!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공격들은 다 끝났어요. 블로킹. 그럼 우리가 블로킹부터 복싱 자세 잡으시고 자, 우리가 훅 블로킹만 했어요. 그것도 붙어 있을 때가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복싱을 잡고 상대방이 오른손 훅을 휘두른다. 그럼 어떻게 막죠? 그렇죠. 이 손으로 막고 그대로 오른손 훅 칠 수도 있고 막고 투를 칠 수도 있어요. 막고 투를 칠 수도 있고 맞고 어퍼를 칠 수도 있죠. 이렇게. 그럼 다시 왼손에 훅을 때린다. 그러면은 허리를 돌리면서 맞고 그렇죠. 그대로 왼손 훅 칠 수도 있고 한 번 더 맞고 어퍼를 칠 수 있어요. 빵! 빽!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잽! 잽! 원투 훅! 잽! 잽! 제가 이제 무작위로 아무 때나 낼 때 언제든지 막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잽! 잽 어퍼 훅! 원, 투, 쓰리! 잽! 잽백 투! 그렇죠! 맞고 빵! 원, 투! 한 번 더! 쭉! 쭉! 원, 투, 쓰리! 원, 투, 훅! 원, 어퍼! 공을 받아다 투! 맞고 훅! 원, 투! 한 번 더 맞고 훅! 그렇죠! 이 여성분은 이제 괴한들로부터 자신의 몸을 이렇게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토킹! 위빙까지 한번 해볼게요. 복싱자리 잡고 자, 원투 멈춰보세요. 원투 오른손 공격이 끝나면 오른쪽으로 피한다 했어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피하기 위해서는 복싱 자세에 되돌아오고 그대로 앉는다 했어요. 다시 백 원투 멈춰보세요. 자, 복싱 자세에 되돌아오고 앉고 그걸 동시에 하면은 버킹이 된다 했습니다. 그럼 원투 멈춰보세요. 원투 오른쪽 피하는 거 슬립 슬립 딱 그렇죠. 거기서 오른손으로 반면 투, 백 이렇게 오른손
오른쪽 피하고, 오른쪽 피하면은 오른손으로 반격하고, 왼손은 왼쪽, 왼쪽은 다시 왼손. 다 기억하시죠? 그럼 그걸 또 이어서 복싱 자세 잡은 상태에서 다시 이제 이어서 오른쪽부터 연결해서 해보겠습니다. 잽! 잽! 자, 원, 투, 제가 피하고라고 말할게요. 편하게 원, 투, 피하고, 투 원, 투, 피하고, 후 백 원, 투, 피하고, 후 원, 투, 피하고, 후 원, 투, 피하고, 어퍼 원, 투, 피하고, 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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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투, 피하고, 양, 후 피하고 훅 훅 원투 피하고 어퍼 훅 원투 슥 어퍼 훅 원투 피하고 투 어퍼 원투 피하고 투 어퍼 원투 피하고 훅 어퍼 원투 피하고 훅 어퍼 원투 피하고 양 어퍼 원투 슥 어퍼 어퍼 이렇게 공격을 만들어 갈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왼쪽 복싱 자세 잡은 상태에서 잭. 자, 멈춰보세요. 잽! 왼손이 공격이 끝났습니다. 그럼 투를 칠 때랑 똑같이 허리를 돌리면서 앉아주면은 왼쪽 더킹이 되죠. 백! 그러면은 이때 중요한 건 항상 오른발이 같이 움직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꼭 명심하세요. 다시 한 번 더. 자, 잽! 멈춰보세요. 자, 왼손이니까 오른발 돌리면서 왼쪽으로 피하고, 자, 왼쪽으로 피했으니까 왼손 일어나면서 훅! 그렇죠. 백! 그럼 잽 피하고 훅! 잽피하고 훅 백 잽피하고 어퍼까지 잽피하고 어퍼 슥 어퍼 잘하죠? 이제 더블도 하고 더블 자 잽 멈춰보세요. 자 피하고 한번 우리 왼쪽으로 피했어요. 왼손이니까 더블 하면은 어퍼를 때리고 어퍼가 왼손이니까 왼쪽으로 한번 더 피해주고 훅 그거 더블이라 했어요. 백 잽피하고 더블 하면은 어퍼 피하고 훅을 더해주는 겁니다. 복싱 자세 잡고 잽 피하고 더블 잽 피하고 어퍼 훅 요게 더블이죠. 원투 피하고 더블은 반대로 하면 됩니다. 원투 피하고 더블 원투 오른쪽 어퍼 훅 더블이죠. 끝. 그럼 이제 더킹 웬만한 거 다 했어요. 그럼 이제 위빙까지. 위빙은 이제 앉고 돌리고 일어나고 라고 했어요. 다시 돌아올 때는 앉고 되돌아오고 일어나고 요걸 연결해서 위빙 위빙. 자, 복싱 자세 잡으시고 잽! 잽! 자, 원투 훅 멈춰볼게요. 원투 훅! 자, 왼손이니까 똑같이 더킹이랑 같이 왼쪽으로 이제 피하는 거예요. 그럼 위빙도 왼쪽으로 앉고 돌리고 일어나고 요게 위빙. 왼쪽으로 위빙을 했으니까 왼손부터 훅을 치는 거예요. 또는 왼쪽으로 위빙을 했으니까 어퍼도 칠 수 있고요. 백! 그러면은 원훅! 자, 오른손이니까 오른쪽으로 앉고 돌리고 일어나고 위빙. 오른쪽으로 위빙했으니까 오른손 훅 가능. 다시 돌아오고 자 원 훅 한 번 더 원 훅 오른쪽으로 위빙 앉고 돌리고 일어나고 오른쪽으로 위빙했으니까 어퍼 훅 가능하고 오른쪽으로 위빙을 했으니까 앉은 상태에서 투 투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것들을 이용해서 콤비네이션 했어요. 콤비네이션 1번 복싱 자세 잡고 잽! 자 원투 멈춰 원투. 자 여기서 더킹 하면은 두 번 피한다 했죠? 그래서 더킹 더킹 양후 훅 훅 그렇죠. 백. 자 더킹 할 때 중요한 게 앉고 그 상태에서 돌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앉고 일어나고 앉고가 반복이 돼야 된다 했어요. 이것도 명심해 주세요. 자 복싱 자세 잡고 자 잽! 자, 원투 멈춰보세요. 원투 더킹 멈춰보세요. 더킹 더킹 양훅 멈춰볼게요. 양훅. 자 여기서 위빙 두 번 위빙 한 번 일어나고 위빙 두 번 일어나고 양 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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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 요게 이제 1번 원투 더킹 양훅 위빙 위빙 양 어퍼 시작. 원투 더킹 양훅 위빙 위빙 양 어퍼 끝. 2번 원투 피하고 투원투 더킹 더블. 자 원투 멈춰보세요. 피하고 투원투 투원투 더킹 더킹 더블 어퍼 훅. 요게 2번 백 잽. 원투 피하고 투원투 더킹 더블 어퍼 훅 백. 3번 원투
어퍼훅, 어퍼스윙, 위빙, 어퍼훅, 백, 얼굴. 둘 다 어퍼훅, 어퍼훅이에요. 원투훅, 피하고 어퍼훅, 위빙, 어퍼훅. 한 번 더 연결해서 시작! 원투훅, 다시. 원투훅부터 봉신자리 잡고 시작! 원투훅, 피하고 어퍼훅, 위빙, 어퍼훅. 그렇죠. 한번 원투 피하고 어퍼훅에서 멈춰볼게요. 시작! 원투 피하고 어퍼훅. 자, 여기서 위빙할 때 많은 분들이 같은 실수를 해요. 이게 제가 위빙은 참 어려운 게 우리 몸에 잘 안 익는다 했어요. 그래서 위빙은 먼저 항상 앉는 거예요. 훅을 치고 허리가 돌아오기 전에 먼저 앉아서 피한 다음에 돌아오는 겁니다. 요거 생각하셔야 돼요. 백! 한번 더 원투 훅 피하고 어퍼훅에서 그대로 앉아서, 그렇죠, 어퍼, 요렇게. 위빙은 먼저 항상 앉아서 피한 다음에 돌리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 번 더, 원투 피하고 어퍼, 시작. 어퍼 후 앉으세요. 그렇죠. 백, 이렇게 하면 돼요. 4번 잽잽 후 위빙 앉고 어퍼 후 여기서 피하고 더블. 네, 한 번 얼굴 한 번 잽잽. 자, 멀리 있다가 들어오면서 잽잽훅을 치는 거예요. 잽잽훅 들어와서 위빙 어퍼훅 피하고 더블까지 백. 한 번 더 잽잽훅 위빙 어퍼훅 피하고 더블 백. 그렇죠. 5번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5번 잽잽 투헌트 양호 피하고 어퍼훅 피하고 더블 잽잽. 자, 잽잽 투헌트 양호 시작. 잽잽 투헌트 피하고 어퍼훅 피하고 더블 돌아가라 투 잽. 한번 잽잽 투헌트 양호 피하고 어퍼훅 피하고 더블 원투 돌아가고 투. 이렇게 여기까지. 자, 오늘 복습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기본 자세부터 더킹, 위빙, 블로킹까지 해서 속성으로 한번 복습을 쫙 훑어봤어요. 오늘도 이렇게 하니까 재밌네요.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다음 편부터 제가 또 이제 체크훅까지 피벗, 혹시나 자꾸 왼발 돌리면서 피벗했던 것들 있어요. 그거를 또 연결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게을러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